당신은 사생아로 분류가 된대요. 사생아가 뭔데요? 그랬더니 혼인을 하지 않은 예, 상황에 어머니 호적이 입적이 돼 있는 아들은 사생아로 분류가 돼서 사생아는 군대를 안 갔네요. 지금은 바뀌었대요. 근데 언제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떡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저를 정신병자, 그러니까 제가 정신병으로 군대를 안 갔다라는 거예요. 너무 어이가 없어서. 아, 그거는 좀 화나셨겠어요.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뭐가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지탄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정신병으로 내가 군대를 안 갔다라는 근거도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 유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. 아 이거를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고소를 해서 이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래서 제가 포털에는 전화를 했어요. 이거 내려달라고. 없는 얘기니까. 그러니까 쭉 어떤 사람 뭐 이게 연예인들 병역기 비유 쭉 써놓고 거기에 엄하게 제 이름이 올라가면서 정신병자 그리고 또 거기다 뭐라고 달았냐면 정신도 없는 놈이 뭐 무슨 뭘 뭐 회사는 어떻게 운영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써놓은 거예요. 아무리 남의 글을 퍼다 날렸다고 하지만 그거가 이제 명문화돼서 부특정 다수할 때 보여질 때는 그건 분명히 명백한 명예훼손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그분이 예, 당장에 내려주시고요.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.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가십성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. 이미 알려진 얘기에 대해서는 손지창 씨 입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렇고요.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군대 얘기하셨는데 네네. 원래는 그 손지창 씨로 된 게 어머님 성이 아니시고 이모부. 네, 저 이모부. 그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는 이모부가 저는 아빠인 줄 알고 네. 이제 그렇게 손 씨셨으니까 네, 그렇게 이제 됐던 거고요.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안 들은 거 아니에요. 왜 네 성을 찾아라. 뭐 저는 싫어요. 저는 손 씨가 좋고요. 네.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저를 손 씨로 알고 네, 계시고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. 아, 이제 와서 뭘 찾겠어요? 네, 네. 그리고 아이들한테도, 그러니까 뭐, 어느 순간이 되면 얘기를 해주겠지만, 뭐, 그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. 네. 지금 오히려 성을 바꾸면 애들이 더 운동 아, 그렇죠. 필요하고요. 예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예. 처음 아신 건 언제세요? 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, 어머니 큰 결심하고 말씀하셨겠네요. 네, 네, 네. 그때 어떠셨어요? 일단은 좋았던 게 더 컸어요.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일단 내가 그리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. 와. 그리고 왕년에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다는 거. 정말 좋았어요. 네. 예. 좋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찾아뵙죠. 중학교 때? 네. 아, 그러니까 그 어머님께서 그때까지 연락은 서로 하셨던 건가요? 아니요. 연락 안 하셨어요. 뒤에 만났는데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들고 계신데 팔을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. 저는 이렇게 그래서 회의가 있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되게 실망을 했어요. 그분은 나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구나. 그래서 그냥 그때 2만 원인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난 그거 받으러 간 게 아닌데. 그래서 그걸 들고 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려는 거지? 왜 왔지?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안 갔어요. 연락도 안 했고. 그때부터 지금까지? 처음...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뭐 예, 참 방송으로 참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첫 등록금은 아버지가 내줬으면 하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때는 정말 형은 뭐냐면 핵폭탄 최고의 터프가이라고 하는 어떤 분도 함부로 못할 정도의 그런